인생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과정이자 여정입니다. 석가모니의 명언은 우리에게 그 여정에서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. 매일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그 일부에서 나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 우리는 종종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을 겪습니다.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 전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. 지친 순간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힘든 시간을 만나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. 성공과 실패, 기쁨과 슬픔은 우리의 삶에 대한 풍요로운 퍼즐 조각들입니다. 그것들을 모아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석가모니는 인생이 매일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. 성취와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비롯됩니다.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고 내적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. 그 여정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이끌어줄 것입니다. 성가시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꿋꿋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 마음이 힘들 때 그 힘든 순간이 나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. 지친 힘든 인생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.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가며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. 석가모니의 이 명언을 통해 우리는 매일을 소중히 여기고 내적인 변화와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. 오빠이 다 마야.